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쉽고 편안한 길만 찾아다녀도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젊어서는 사서고생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솔직히 고생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긴 하죠. 더구나 나이 들어서까지 괜히 피곤한 일을 달고 살면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신을 빼앗긴다면 인생을 허투루 낭비하며 살게 됩니다. 어디 시간 낭비만 하게 되나요? 기분도 상하고 부정적인 감정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몸과 마음에도 좋을 리 하나 없으니 결과적으로 명을 재촉하는 일이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이 들어 인생이 주단같이 보들보들 야들야들 편해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단의 감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얼마나 부드러운가. 자, 더욱더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인생이 주단처럼 편해지는 방법. 첫 번째, 사소한 일에는 손해보며 살자. 인생이 걸리고 재산이 걸린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웬만한 일에는 그냥 져주고 양보하고 손해본 듯 살아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평소에는 착하고 어진 사람들도 운전할 때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한 경쟁심이 발동해서 추월한 차를 따로잡으려 하고 차선 변경해서 들어오겠다는 차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아주 거친 운전을 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보복 운전을 해댑니다. 운전하며 버리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말 그대로 사소한 일에 진짜 목숨을 거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로 목숨을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뒤에 타고 있는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고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립니다. 주차 공간 때문에 이웃과 욕소를 넘어 주먹다짐을 합니다. 밥값을 내지 않으려고 주춤거리는 친구의 모습에 기분 상하고 약속 시간에 매일 늦는 친구 때문에 손해보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화낼 거 하나 없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에 화내고 같이 대거리를 하면 이겨도 얻는 게 있기는커녕 손해가 더 클 뿐입니다. 차선 양보해주고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하는 게 훨씬 이득이고 목숨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사소한 일은 그냥 모두 내줘도 됩니다. 사소한 일에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너그럽게 넘어가고 차라리 그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쏟는 게 내 인생이 훨씬 편해지는 길입니다. 나이 들어 인생이 주단처럼 편해지는 방법. 두 번째, 즉석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거든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한두 템포 쉬었다 가면 됩니다. 상대편에 떠밀려서, 부담스러워서, 골치 아파서, 체면 때문에 덜컥 모르는 내용을 결정했다가는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베풀며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무턱대고 남들이 하는 부탁 다 들어주면 내 인생만 피곤해집니다. 부탁한 사람은 놀고 있고 부탁 들어준 사람은 그 걱정에 밤잠 설치고 그걸 해내느라 자신의 일이 뒷전으로 밀립니다. 이래선 안 되죠. 또 애써주고도 고맙다는 소리조차 못 듣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생이 편해지려면 쉽게 쉽게 결정하는 습관을 버려야 하고 꼼꼼하게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없는지 더 챙겨야 하는 것은 없는지 결정하기 전에 살펴야 할 일이겠습니다. 나이 들어 인생이 주단처럼 편해지는 방법 세 번째, 위험 요소를 통제할 수 없다면 성급히 베팅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이라면 과정에 실수와 오류가 생기더라도 뭐 고쳐가면서 해나가면 됩니다. 리스크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런 문제 없죠. 일이 망쳐도 또 수습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사업을 하던 투자를 하던 주식을 하던 사람을 고용하던 위험 요소를 통제할 수 없다면 결정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손을 쓸 수조차 없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말과 함께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성급하게 베팅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인생이 주단처럼 편해지는 방법 네 번째, 마지막, 나와 다른 의견은 다투지 말고 존중해 준다.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가족들과 별일 아닌 일을 갖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정치와 종교 얘기는 가급적 대화 주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땐 말 몇 마디로 상대의 의견에 설득될 자신이 아닌 만큼 상대편도 마찬가지죠.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노후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이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힐 땐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에 긍정과 동의는 못할지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해준다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괜한 승부욕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주제를 갖고서 이겨보겠다고 해봐야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고 결국 관계만 틀어집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 처리가 다 끝났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한 번씩 갓길에 처리된 사고 차량을 보느라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번 보느라고 고개 돌리는 데 들어간 몇 초의 시간들이 누적돼서 도로를 정체시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이익에 목을 매고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는 순간들이 누적되다 보면 인생에 엄청난 시간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생을 편하게 만드는 것에는 큰 돈과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저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태도만 바꾸면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에너지 낭비를 줄여주고 주단처럼 보들보들 야들야들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주단처럼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